안녕하십니까. 도드라 맹돈농협 조합원 전실 진찬을 대리입니다.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주사 접종은 필수인데요. 부주의한 접종으로 신경을 건드려 다리를 절어 성장이 지체되거나 접종 부위에 상처가 나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이상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사제 특성상 이상육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제 계열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상육 발생 원인과 이상육 발생 위험 감소 방안, 그리고 동물용 주사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의사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의 신재혁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의 안교현 수의사라고 합니다. 안교현 수의사님, 농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사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종류는 철분, 백신, 항생제, 영양제, 호르몬제, 항구충제 정도가 있고, 자주 이용하는 주사법으로는 피내 접종, 피하 접종, 근육 접종, 정맥주사, 복강대 주사가 있습니다. 접종 상황에 따라 주사기와 주사침을 다른 종류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까요? 농장에서 다양한 주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접종 횟수 및 목적에 따라 연속 주사기, 무침 주사기, 일반 주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를 접종하는 돼지의 크기들이 다 다를 텐데요. 그때마다 주사침의 굵기와 길이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16에서 21게이지까지 주로 사용하며 숫자가 작아질수록 주사바늘이 굵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농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사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포유자도는 철분 주사를 맞잖아요. 철분 주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포유자도는 태어날 때약 50mg의 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루 평균 7mg의 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유자도는 생후 3에서 5일령에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근육주사로 철분을 접종하게 됩니다. 아직 작은 새끼 돼지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아 주사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근부 접종, 둔부 접종 모두 가능하지만 둔부 접종의 경우 자골신경을 건드려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사침의 길이가 21게이지 15mm의 짧은 단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농장에서는 어떤 백신들을 주로 접종하나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농장의 질병 상황에 따라 접종하는 백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장이 이제 공통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코바이코, 단콜, 구제염 백신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은 이제 근육주사로 접종하고 특정 백신에 따라서 무침 주사기를 활용한 피내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신은 오일 백신이라는 특이적인 백신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오일 백신 정말 싫어하시는 농장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일 백신이란 면역 반응과 면역 지속 기간을 증강시키기 위해 오일 기반의 부형제를 혼합하여 만든 백신입니다. 대표적인 백신이 구제역 백신이고 일부 다른 백신 중에서도 오일 백신이 있습니다. 오일 성분이다 보니까 저온에서 점도가 높아 흡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에서 오일 백신을 적용할 때는 꼭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놓아두었다가 사용하거나 항온수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가온하여 접종하는 것이 편하고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또한 오일 백신은 점도가 있기 때문에 접종 시에 근육 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알맞은 백신 방법입니다. 특히 오일 성분은 주사 후 유가종이라는 염증이 형성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백신은 꼭 권장 일령에 접종하고 출하가 머지않은 비옥돈의 항생제 치료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접종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종 시 주의사항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백신이든 항생제든 체내로 약물을 주입하는 모든 주사 행위 자체가 이상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마보플록사신에 대한 실험 결과 등에서는 해당 약제의 일부 제품들이 근육 주사가 변색, 이상육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탁액 성분의 주사제의 경우 흡수가 되지 않고 주사 부위에 잔류하는 경우
잔류물이 생성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육 내 잔류물 등의 형태로 유가종과 같은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농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꼭 도드람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 후에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수의사님, 농장에서 백신이나 항생제, 그리고 뭐 다양한 주사 치료를 엉덩이 쪽, 그리고 목 쪽에 혼용해서 접종하는 농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목 부위 접종, 즉 이근부 접종과 엉덩이 접종, 등부 접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농장에서 이근부 접종, 그리고 등부 접종 두 가지 다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육주사는 큰 근육이 잘 발달해 있고 주요 기관이나 신경이 지나가지 않으며 접종 효과가 좋은 부위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근부, 등부 및 뒷다리 근육을 접종 부위로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주사를 포함한 모든 주사는 주사침의 물리적 자극, 그리고 주사약물의 화학적 자극, 아울러 접종 전후의 주사 부위에 오염, 감염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언제든 이상육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 목적, 접종하는 돼지의 크기, 접종자의 숙련도나 현장 인력 및 환경의 오염도에 따라서 더욱 용이한 주사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단위 무게당 목심 가격이 후지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상육이 발생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목심의 이상육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도드람에서는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원 농가의 둔부 및 뒷다리 접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 부위에 접종하고 있는 농장에서 둔부나 엉덩이 접종을 하라고 하면 조금 어디에 접종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혹시 신수의사님이 올바른 둔부 및 후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둔부 및 후지 접종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돼지 모형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둔부 접종은 골반뼈와 꼬리뼈 사이, 즉 위쪽 엉덩이에 존재하는 근육을 활용해서 주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지 접종은 엉덩이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뒷다리 근육을 활용해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둔부 및 후지 접종 시 주의할 점은 뒷다리의 바깥쪽에 좌골신경이 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경과 가까운 곳에 주사하거나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경우 주사 부위의 부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또는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뒷다리의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둔부와 후지 접종 시 뒷다리의 바깥쪽, 뒷다리의 측면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사를 하실 때 오른쪽 뒷다리로 주사 위치를 통일하시는 경우에는 주사 후 오른쪽 뒷다리에 보행장애가 나타나는지 관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대부분 농장에서 보는 주사침은 인체용 주사침입니다. 조합에서는 24년도 7월부터 농가에 동물용 주사침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신수의사님, 혹시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인체용 주사침과 지금 조합에서 보급하고 있는 동물용 주사침의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침은 일반적으로 인체용 주사침입니다. 인체용 주사침은 1회 접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농장에서는 많은 돼지를 한꺼번에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불가능하죠. 다두일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에 비해 동물의 경우에는 피부가 두껍고 또 주사 시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침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돼지에 다회주사해서 변형된 주사침은 돼지 근육에 추가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주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상육 또는 부러진 주사침의 잔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 동물용 주사침입니다. 도드람 동물병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인체용 주사침 같은 경우 5회 주사부터 주사침 변형이 관찰되는 반면 동물용 주사침은 20회 주사 후 주사침이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용 주사침은 연결 허브와 침관이 인체용 주사침보다 더 튼튼하기 때문에
부러져서 체내에 주사침이 잔류할 위험도 감소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1두1침을 농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육 발생과 주사침 잔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용 주사침을 사용하거나 반드시 5두 이하로 1침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분 수의사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주사 접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오일 백신은 차가운 상태로 접종하지 마시고 가온 후 천천히 접종해 주시고 항생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에게 상담받은 후에 사용해 주시고 정확한 근육주사 방법을 숙지 후에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육주사는 이근부 대신 둔부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용 주사침은 농가에 보급해 드렸는데 일반용 주사침에 비해 주사침이 튼튼하기 때문에 잔류 위험성과 이상육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잘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원님들 농장에서 주사로 인한 이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